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딱 나와 최적입니다. 시험에 딱 나와, 답이 딱 나와, 그리고 나와 딱 맞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메가캐스트가 엄청난 그 인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그 인기에 살짝 살짝 숟가락 하나 얹어놓을까라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캐스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떤 강의 혹은 뭐 교재, 당연히 이게 여러분의 1등급과 만점을 돕는 것도 맞지만 학습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공부를 위한 꿀팁이라든지 이런 좀 짤막한 영상으로 여러분의 1등급과 만점을 돕는 것으로서의 기능이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캐스트로서 예비고3 친구들한테 앞으로 사회탐구를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 게 영리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예를 들면 사회문화, 정치어법, 과목에서 필수적인 개념들 정확하게 오개념 없이 잘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좋은 모의고사 개발해 드리고, 이런 건 다 선생님의 연구실의 역할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 근데 그건 그거대로 가져가는데 언제 어떻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어떤 교재를 보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위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바른 방법인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캐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 붙여보기를 기가 캐스트, 저기 최저기,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저기, 그 다음에 여기는 메가, 그래서 메가 캐스트인데 메가가 뭐냐, 기가로 가자. 메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위죠, 기가. 그 위에는 테라, 나중에 더 인기를 끌면 테라캐스트. 괜찮은데, 테라캐스트. 기가 막힌 캐스트. 이런 민망한 얘기를 적어놓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 판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사회탐구는 누구든지 이런 얘기하죠.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근데 이 말을 정말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 아니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2023학년도 대수능 문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급 컷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야, 우리 선배들이 정말 그 수능 날 진짜 고생을 했겠구나. 이게 20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는 맞는 거냐, 30문제를. 다시 한번, 30분 동안, 뭐 이게 헷갈리냐? 30분 동안 20문제를 풀 수조차 없는 정도의 시험을 내버렸어요. 2023학년도 대수능에서. 지금 등급컷 보시면 거의 뭐 1등급컷이 여러분 믿을까 모르겠는데 42점 뭐 이래요. 41점까지도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45점 받잖아요.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틀리면 1등급 정도가 아니라 1등급에서도 되게 높은 정도. 만점 받으면 난리 났어요, 지금. 만점 받으면 표준점수 아직 확정된 거 아닌데 표준점수가 막 74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원래 2022학년도 대수능이잖아요. 그때는 1등급 컷이 만점이었어요.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었고, 지금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 틀려? 두 개 틀려? 세 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수에 따라서.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그러면 선생님 저 혼자 공부합니까? 혼자 공부해도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 자체가 워낙 적고요.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게 되면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리고 혼자 공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 캐스트를 클릭했을 거니까 인터넷 강의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1등급을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강의를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전공 한번 보시고요. 경력,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수험 현장에서 강의를 해왔는가, 그 다음에 교재, 얼마나 깔끔한 교재로 정평이 나 있는가, 강의 구성, 전반적인 커리큘럼, 재미있는 강의인가. 여러분 이 재미는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와 겁나 웃겨, 이 재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재미는 그냥 썰을 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소중한 시간에 썰 풀고 끝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맞힐 수 있도록 하는 재미,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재미, 모르던 걸 알아가는 재미, 그 전까지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지만 지금 뭔가 선명해지면서
확 잡히는 그런 재미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가장 소통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해줄 사람 누구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나중에 최적하지 말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최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 선생님의 약속이자 각오이자 다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야, 내 강의 들어. 내가 알아서 1등급 만들어줄게가 아니고, 우리 메가스터디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선생님 강의를 선택해달라라고 어필을 할 때는 위에 있는 건 모두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선생님과 함께 시작을 하면 시기적으로도 빠를 거고요. 이제까지 업로드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지연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한 것은 다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믿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과목 선택은 신중히 하되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세요. 누군가는 야, 2학년 때 했던 거 버리고 3학년 때 올라가서 배울 과목 두 개를 해라. 혹은 뭐 그냥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거 두 개 해라. 가장 재밌는 거 두 개 해라. 뭐 여러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선생님 생각은 원래는 가장 재밌고 흥미가 있고 자기 적성과 맞고 심지어 자기 대학 진로와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죠. 당연히. 근데 그건 약간의 이상적인 얘기고요. 현실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2학년 때 배웠던 거 한 과목 살리면서 잘 준비가 돼 있는 과목이 있다면, 선생님 저 2학년 때 그냥 다 버렸었어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어차피 다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선택하는 과목 두 개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혹은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두 개 나쁘지 않은데 선생님 제가 2학년 때요 정법을 정말 정성스럽게 공부를 했는데 이걸 선택해 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싸잡아 말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면 2학년 때 진지하게 공부한 과목이 정법이 맞다면 그 과목 가지고 갑니다. 왜? 그때 배웠던 거랑 3학년 때 배우는 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심적 부담을 줄여줄 거예요. 그 다음 3학년 때 배울 과목 하나를 선정해서 요 과목도 미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공부했던 과목 플러스 3학년 때 배울 과목을 예를 들면 1월 초부터 우리 메가스터디의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씩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미리 들으면서 3학년 때 배울 과목을 선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학교에서는 또 뭐가 될까요? 복습 정도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을까. 무엇이 더 중요한 개념이고 덜 중요한 개념인지, 혹은 내가 이걸 알아야 되나? 수능으로 이건 필요 없는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교과서나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다 외우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냐?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개념의 우선순위. 이게 1순위야. 이게 2순위야. 자, 여기까지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 이건 공부하지 않아도 돼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선생님이 가장 선을 잘 정한다고 정평이 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원래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여법은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강의하시고요. 사회문화는 오히려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웬만한 그런 전문성으로 정법을 건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법학 전공자들이 많고, 두 번째 사회문화는 오히려 반대로 선택자가 많고 그 다음 누구든지 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전공과 무관하게 사회탐구 선생님들이면 사회문화는 다 강의를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선생님은 굳이 말씀드리면 법학 전공자이기도 하고 일반사회교육 전공자이기도 하니까 선생님만큼 전문성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데도 뭐 도움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은요, 이게 수능 준비하는 제자들의 앞에서 똥폼 잡을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수험 적합성만 따집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이 뭐냐, 그 시험을 치러야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강의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오개념 이런 게 그런 거 말고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한테 시험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오개념 없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효율적이며 실전적인 강의할 수 있는가 이것만 따집니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막 야, 내가 법대 나왔는데 말이야, 그 법학 공부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게 만약에 시험에 쓸모가 없다, 얘기 안 합니다. 왜? 폼 잡을 땐 좋아요.
내가 말이야 이런 공부를 했고 여기까지 아는데 말이지 너네 한번 들어볼래? 그럼 뭐 학생들이 뭐, 와 저런 것도 알고 계시네. 근데 시험에 안 나와. 뭘왜왜 얘기를 해요? 잠이나 깨자고 하는 소린가? 아 그러려면 차라리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로 재밌게 잠을 깰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썰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망가지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최소 한 번은 전문가의 강의를 수강하는 게 좋다. 굳이 최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가린 상태에서 수험에 그 시험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수험 적합성에 맞도록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을 때 인강을 듣는다. 그것도 예비 고3인데 시간은 절대 남지 않습니다. 선생님, 언제 제가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주말에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시간이 나면 한두 강 들으면 될까요? 혹은 나중에 뭐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몰아서 들으면 될까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도 시간이 없고요. 주말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요. 학습 시간표에 인강 수강 시간을 그냥 넣어버리셔야 돼요. 선생님이 요 수능 강의는 현장 강의 중심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주에 3시간 반 강의를 촬영을 해요. 그러면 3시간 반 동안 내내 설명하는 게 아니죠. 60분 강의하고 15분 쉬고, 60분 강의하고 15분 쉬고, 60분. 요런 식이거든요. 그럼 60분짜리 3강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도 중간에 약간 쉰다 그러면 3시간 반을 확보를 해두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목요일날 저녁은 그냥 정법이다. 금요일날 저녁은 사회문화다. 이러면 학원 다니듯이 시간표를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듣는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개념 강의가 쭉 진행이 되는데, 개념 강의 기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직 국어, 수학, 영어 때문에 시간이 없다. 나중에 뭐 6월 모의평가 전에 듣겠다. 6월 모의평가 전에 약점 공략 특강 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6월 모의평가 대비를 위한 또 다른 강의가 개설돼 있을 텐데. 그때 가서 개념 강의 하다 보면 이제 심적으로 쫓긴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이 책을 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책을 보고 있어. 다른 친구는 개념 완성에 막뭐 30강 듣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아직도 한뭐 4강밖에 못 듣고 있어. 여러분, 심적으로 쫓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꼬박꼬박 올려주는 대로, 교재를 발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회도 많이 가잖아요. 그럼 이 꿀팁을 알려드리면 부모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막뭐 촬영해 가세요, 이거를. 선생님한테 막 비키라 그러면서. 당신 찍는 거 아니니까 비켜봐봐. 비켜드리면 이게 찍거든요. 그래서 꼭 가서 자녀들한테 전달을 해달라. 인강, 완강률은 진짜 자신 있어요. 선생님 강의는 그냥 띄엄띄엄 듣는 친구들보단 풀커리 듣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끝을 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마운데 그 시기가 조금은 앞당겨졌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올려드리는 대로 바로 수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욕심쟁이죠,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이 잘 따라올 거 알지만 그래도 시간표에 넣어두는 게 좋을 것이다. 그다음 문제 풀이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너 문제 언제 풀 거야? 선생님 아직 제가 개념이 안돼 있어가지고요. 그래? 그래 그럼 더 개념 공부해. 아직도 문제 안 풀었어? 근데 아직도 좀덜돼 있어가지고요. 언제 풀 거야? 계속 개념만 돌릴 겁니까? 그게 아니라 개념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문제를 풀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탐은 이상하게 틀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강한가 봐요. 아, 그래도 이거 내가 국어, 수학, 영어는 좀 틀려가면서 더 배우는 맛이 있는데 사탐마저 틀릴 수는 없어.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서 문제를 다 맞히겠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념이 됐다면 바로 문제 풀이로 나서고요. 문제를 풀면서 얻어지는 것도 많고요. 나중에 가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는 20문제를 30분 동안에 풀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까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지금은 인간적으로 꿈꾸고 인간적으로 공부하세요. 나중에 문제 풀이 기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문제 푸는 기계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마음껏 인간으로 사세요. 그게 아니라 시험장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푸시라고요. 기계는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 기계는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딱딱딱 이 조건에 따르면 이게 답이다. 요렇게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커리큘럼 짜고요.
인간적으로 교재 만들고 강의는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장 강의에서 어떤 과목에 네 개의 반이 있다. 그럼 네 반 모두의 강의 내용이 똑같아요. 오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푸는 기계로 취급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오류 없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운동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요새는 운동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배웠던 운동 용어 중에 점진적 과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절대 50kg 못 들어요. 아니 10kg를 들 수 있어야 20kg를 들겠죠. 근데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 다른 친구들이 30kg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걸 들고 싶어요. 근데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아, 쟤는 뭔데 시작부터 40kg를 들지? 나는 10kg도 못 들어서 쩔쩔매는데? 이 운빨인가? 아, 여러분 어떻게 운빨로 40kg를 듭니까? 그게 아니라 그 친구는 비록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여도 예전부터 글 읽기에 아주 익숙하거나 국어 성적이 꽤 괜찮거나 그래서 독해력이 되게 좋은 친구들은 시작부터 피지컬이 남들과 달라요. 그래서 그 친구는 처음부터 40kg를 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국어, 수학, 영어 공부에만 힘을 쓰다 보니까 어느덧 좀 사탕 공부가 많이 모자라 있어. 그럼 여러분 10kg 들고도 나중에 막 근육 땡겨요. 그래서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작은 조금 가볍게 해서 차근차근 무게감을 올려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장 잘해줄 거냐? 저희 연구실이 가장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작할 때는 그냥 기출문제를 풀다가 두 번째 코스에서는 답이 몇 개인지 몰라. 다섯 개 중에 답이 빵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 못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오면 기선제압 코스라고 해서 전설의 그 강의 및 교재 막 선지가 막 뭐 25개까지 가. 그 다음 마지막엔 적당한 난이도로 실전 모의고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게를 무조건 늘려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kg로 평가원이 문제를 낸다. 그러면 한 55kg 정도 되는 그런 문제들을 연습한 다음에 50kg 시험을 딱 치르러 가야 되는 거지 그 뒤에 가서 막 100kg 들고 있어. 100kg 들라고 아무도 안 하는데 선생님은 딱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에 따라서 강의와 교재 구성을 할 거고요. 공부도 운동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운동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체력도 잘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멘탈관리도 필요한 게 운동이고요. 아니 자기가 운동하고 싶다 그래도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면 운동 못하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10kg도 못 드는데 20kg 못 듭니다. 그 다음 운동은요. 이게 보세요. 막 선생님들 지나가다 보면 막 헬스장에 막 트레이너들의 사진이 딱 프로필, 바디 프로필 딱 보면 너무 욕심이나. 근데 어떻게 한 달 만에 그걸 어떻게 그 몸매를 만듭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상하게 공부는 한 달 만에 모든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악기 배우듯 해보세요. 아니 기타를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진짜 대한민국 최고 기타리스트의 강의를 들었다? 레슨을 받았다? 바로 그렇게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죠. 자기 연습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래요. 인강은 저 사람이 대한민국 1등 강사야. 강의 들었어. 나도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죠. 악기 배우는 거랑 똑같죠.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봤어. 그 사람의 레슨을 잠깐 들었어. 한 번 정도 익혔어. 근데 그게 자기 실력으로 완전하게 딱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 사람의 피아노 연주를 구경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훈련을 위한 그 단련의 시간과 헌신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없이 모든 게 될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선생님의 의도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도 잘 시켜드릴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언제 10kg 필요하고 언제 30kg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올해로 강의 21년 차에 접어듭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악기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운동을 잘하지 못하지만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시키는 건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전략과 전술을 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수가 되어서 선생님과 함께 1년 동안 쭉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자주 소통할까요, 우리? 소통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안부를 묻는다, 또 잘 지내니 이게 아니라 기가캐스트를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는 공부가 무엇인지, 개념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까도 뭐 살짝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공부와 운동의 닮은 점, 혹은 뭐 악기 배우는 것의 닮은 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인식해야 될 것인지, 혹은 효율적인 영리하게 학습하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때에 따라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언제 어느 정도까지 봐두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꿀팁들은 선생님이 그전 사이트에서도 TCC 맛집, 썰강 맛집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뭐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하는 것을 옆에서 돕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뭐 뛸 때 같이 뛰고, 걸을 때 같이 걷고, 쉴 때 같이 쉬고, 물 마실 때 같이 마시면서 함께 우리 수능 날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즐답 게시판에 와서 우리 조교들의 친절하고 빠르고 정확한 답변, 그럴 때는 뭐 나중에 여러분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아, 저 조교님들은 그 단순하게 그냥 답만 다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를 후배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 응원해주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될 거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자주 인사드릴 거고, 저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최적의 유튜브죠. 여기서도 또 가면 또 꿀잼 뭐 하여튼 많아요. 심심할 때마다 한번 오시고요. 라이브도 자주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 뭐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지만 사탄 블로그 중에서는 또 상당히 유명한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 블로그도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블로그보다는 일단 우리 메가스터디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플랫폼 하나에서 다 해결을 해드리고, 선생님 페이지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저기 TV 그 링크도 다 걸어둘 테니까 뭐 크게 발품하지 않고도 그 메가스터디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까 살짝 2023학년도 대수능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워낙 어려워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1년 동안의 공부가 하루아침에 모든 평가로 끝난다는 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건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에 따라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나중엔 그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선생님이 아까 해드렸던 조언들대로 시간표에 넣고 선생님의 강의 기다려주면서 딱 강의가 올라가면 또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강의와 교재로 1등급과 만점을 돕는 거지, 그냥 맨날 응원한다, 얘들아 너희들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얄팍한 응원의 메시지보다는 진중한 무게감 있는 강의와 교재로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을 할 거고요. 원래 이 적자 생존은 최적의 제자는 생존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분필을 들고 있는 이유는요, 선생님은 분필 강의가 가장 익숙한 사람이고, 요즘 보면 잘 짜여져 있는 화면 중심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착각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쭉 그냥 가다 보니 뭐 다 이해가 돼. 아,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아까도 얘기했던 느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냥 기타를 쳐보지도 않고 누가 잘 치는 사람의 영상 하나 보고 끝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선생님이 기타 먼저 칠 테니까 여러분도 앉아서 계속 치세요. 적는 자 생존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적는 자 생존할 것이다 라고 적자 생존의 의미를 확장을 해볼 거고요. 선생님이 못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치라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판서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이 사람은 이 과목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맞구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가 맞구나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한번 적어보고 익혀보고 나중에 백지 복습하면서 또 익혀봐야 겨우 코드라도 잡고 기타에 소리라도 깔끔하게 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선생님도 파이팅. 자, 우리 힘내서 수능 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고요. 아,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좀 다르죠? 많이 다른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 손질을 못해가지고 이것도 좀 배워볼까 하는데, 하도 아침 일찍에 와서 촬영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미용실이 문을 안 여네. 그렇다고 미용실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의 촬영하는 건 또 스타일이 안 맞아. 그래서 편한 복장에 또 편한 머리 스타일에 강의를 할지언정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맞아? 아니
아닌 것 같아. 별점 하나.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우 선생님 아, 머리가 바보 머리 같아. 그래서 강의는 정말 기가 막히는데 별점 두 개.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